네, 체육계 폭력 사건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학폭 사건인데요. 근데 뭐 학교 폭력이든 아니든 이걸 떠나서 체육계에 폭력이 만연돼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폭력의 가해자는 버젓이 선수 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인터뷰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이 사건을 당시 세상에 알렸던 동료이자 본인 역시 팀 내 폭력 사태의 피해자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정지은 전 트라이애슬론 선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운동을 은퇴하고 쉬고 있는 상태예요. 선수 생활을 접으셨어요? 네, 네. 이게 왜 접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16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이번에 더 느낀 게 너무 운동 바닥은 좁고 좁아서 이렇게 뭔가 너무 이렇게 형식적인 게 너무 더럽더라고요. 더 못할 것 같고. 네. 환멸감 비슷한 게 오셨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되었죠. 몸이 안 좋으셔서.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 고 최숙현 선수 이제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제 세상에 고발을 하셨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소수 단체로부터 이제 그 계약 안 된다 이런 혹시 뭐 통보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이유도 작용을 한 겁니까? 그래요. 네, 안 됐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래요.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자의반, 타의반 뭐 이런 거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혹시 시간 되면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배구 선수였던 학폭 사건이 불거졌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폭력 사건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숨겨져 있던 모르는 사실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료 선수에 의한 그 이 폭력, 폭행 이런 게 만연돼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인터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정지은 선수도 이제 그 팀 내 폭력 사태의 피해 선수이기도 하다 이렇게 소개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여쭙기는 좀 약간 망설이지기는 합니다만 혹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팀 내 가혹행위는 뭐 진짜 엄청 많았고요. 네. 성추행 그리고 식폭행, 주장 선수의 괴롭힘, 왕따, 폭설은 엄청 많이 당했죠. 그래요? 아니 말 그대로 동료잖아요. 같은 선수 네. 생활을 하는 동료잖아요. 근데 동료가 네. 왜 그래요? 자기가 나이 많다는 이유로, 주장이라는 이유로 후배 선수들을 그렇게 막 대한 거죠. 선배라는 이유로 주장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네. 그 어떤 뭐냐면 그 사실은 뭐 폭력 폭행의 이유를 대는 것 자체가 좀 보면 사실은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데 뭐 어떤 경우든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당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같은 경우 이제 감독이 또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성립이 안 되기는 합니다만 그냥 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 감독이나 코치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어가 안 됩니까? 그런 어떤 그 같은 선수에 의한 뭔가 폭행 사태가? 제어가 될 수 있으면 조금은 되긴 하겠지만 네. 그 선수가 팀에 많은 위력이다, 많은 큰 도움이 된다 이러면 감독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선수가 이제 실력이 좋고 뭐 국가대표급이고 이래버리면 감독도 거의 터치를 못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결국은 그 실력 위주의 어떤 이 체육계 풍토가 가장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결국은 성적 위주의. 네, 맞죠. 그러면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도 어렵고 설령 문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장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이번 사건도 거의 묻힐 뻔한 거를 다시 이렇게 언론에 퍼뜨린 거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떠나거나 아니면 계속 견디거나 이 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상 거의 떠난다고 봐야죠. 그러면 주변에서 우리 그 정지현 선수 주변에서 떠난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재 딱 두 명 남고 다 그만둔 상태예요. 트라이애슬론 같이 했던 선수들 중에서 네. 모두 몇 명이었는데요? 현직 선수가 한 6명, 7명 됐었는데요. 네. 이번 사건의 계기로 두 명이 남고 다 그만두거나 재계약이 불발이 됐죠. 그러면 그냥 그만두거나 재계약이 불발된 것도 결국은 고 최숙현 선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세상의 어떤 그 비리와 폭행을 이제 고발한 것이 이제 원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소속단체에서 재계약이 어렵다라고 했던 이유는 됐을 거 아닙니까? 실업팀에서 뭐라고 이유를 대던가요? 우선은 미안하다, 데리고 가기 힘들다라는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왜 데리고 가기 왜 힘들어요? 제가 지금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고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아니 그거를 그 팀에서 보고를 하고 오히려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처음에는 제가 짐을 싸고 왔을 때는 좀만 더 해보자고 잡았어요. 처음에는 팀에서. 네, 처음엔 잡았는데. 네. 일주일 뒤에 다시 면담하더니 안 되겠다, 미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주일 사이 이렇게 태도가 180도 돌변한 뭐 그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시청 소속 뭐 직원분들끼리 뭐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같이 그러니까 그 운동을 그만둔 다른 그 과거 동료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만둔 선수들은 뭐 정말 일상 생활이 정말 보통인 거잖아요. 일상 생활을 하는 게. 예. 그냥 그런 게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로 지내고 있죠. 우리 정지은 선수도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도 하루하루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행복하세요? 네. 괴롭힘에서 벗어나서 행복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쉬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선수 생활을 접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네. 저는 지금 운동에 대한 정이 완전 다 떨어져 버린 상태여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 정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러시구나. 아무튼 이번에 이제 불거진 사건에 그 학폭 가해자로 어떤 지목되는 선수들에 대해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이 징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진 선수는? 무기한 징계는 정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정지라 해놓고 법의 심판을 받고. 그만한 잘못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무기한 정지를 했지만 또 이게 소나기 피하고 나서 여론 잠잠해 보면 다시 복귀시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 내놓는 사람들도 있던데 정지은 선수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나 체육계에서는 뭐 근절하겠다, 대책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별로 바뀌는 건 없는 거죠? 전혀 없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나 여기 바뀌겠다, 이제 안 하겠다,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 네. 하지만 제가 느껴본 당사자로서
오히려 피해 받은 사람한테 피해가 더 왔지 덜 오진 않고요. 네.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이고 또 성적 좋은 이 선수들 데리고 어떻게든 메달 하나 따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렇죠, 맞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지은 전 트라이애슬론 선수와 함께했습니다.